미진, 너는 미안하다고 말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say sorry. You will have to say sorry. 다 같이, 너는 미안하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say sorry. You will have to say sorry. 이번 패턴은 you will have to 패턴입니다. 뭐 you는 너, 당신 뜻이고요. 그다음에 will의 뜻은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ve to의 뜻은 그렇죠. 해야만 한다. 그래서 will have to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ill have to 뒤에 뭐뭐 하다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say sorry의 뜻이 그렇죠. 사과하다 이런 뜻이니까 넌 사과해야만 할 거야 라는 뜻이죠. You will have to say sorry. will have to say sorry. 승빈 something 하면 되겠죠. Someth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rry. Sorry. Okay. 계속해서 예.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Okay. 너는 그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regret it. Regret의 뜻은 하다시로서 후회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후회하다. You will have to regret it. 그것을 후회하게 You will have to regret it.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그럼 anyway의 뜻은 어쨌든 간에 come 오다니까 come anyway. 어쨌든 와야 한다.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me이죠. 컴. 예, 계속해서 문장이 걸리네. You will have to buy a You car. will have to buy a 다 car. 같이 너는 차를 사야만 할 것이다. Buy a car. You will have to buy a car. 예, 넌 뭔가 먹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예, 어쨌든 anyway. Anyway. 오케이. 그렇죠.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오케이. 그래서 pay for는 대가를 치르다고요. This 이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Pay for this.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Pay for this.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이런 식으로 언젠가 복수할 거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겠죠.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같이 pay for this 였죠. Pay for this. 그 다음에 말하다 say죠. Say. say sorry 할때 쓰였고요. 후회하다가 뭐였더라? regret. Regret. 오케이. 그 다음에 사다 buy고요. buy Buy. your ca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 꺼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닛 6고요. 제목은 뭐 사람을 닮은 동물, 두근두근 연애 편지, 더러운 양말을 신는 이유, 깨진 거울에 담긴 미신. 뭐 깨진 거울에 담긴 미신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먹고 먹히는 생태계.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뭐 동명사,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오케이.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승빈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스윔 스위밍 계속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지민 생각해 여기서 수영하는 거 위험합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위험한이 뭐예요? 위험한. 위험한. D로 시작하는데. 어떤 시로서 위험한 이런 거 있죠? 뭐예요? Dangerous죠. dangerous 아니고요. Dangerous. 위험한. 반대말은 뭐예요? 위험한 반대말은. 뭐 안전한은 safe죠. 그렇죠? 안전한 safe. 위험한 dangerous. 그럼 내가 뭐 위험한을 위험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쓰면 되겠죠. 여기 뭐 is가 될 수도 있고 am이 될 수도 있고 are가 될 수도 있고 뭐 is가 맞는 거고요. is dangerous 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또 지민이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서 수용하는 거 위험하다는 얘기 뭐 어떻게 하는 거 뭐라고? it's? 아 is danger is dangerous swim here. 아, swimming here. swimming here. 맞다. 또, 여기 수영하는 거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here are swimming dangerous. 오케이. 오케이. 뭐, 또, 좀 더 생각해 봤어? be dangerous, dangerous swimming, swim. 아, swim here. 오케이.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만든 건 없군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 다시 말해, 안 만기로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해요.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그것은 위험합니다는 뭐예요? It is dangerous. 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it 자리에다가,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이란 말로 바꿔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수용하다가 뭐예요? 여기에서 수용하다. 그렇죠. 여기에서 수용하다. swim here.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이거는 여기서 수영을 하다고요. 이거를 수영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to swim here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죠. swimming here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돌아가서 여기에서 뭘 배우겠대요? 동명사 주어 동사래요.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떠어떠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이 과에서는 to swim here is dangerous 말고 뭐에 대해서 배우겠다? swimming here is dangerous 이거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됐습니까? 이 과에는 뭐뭐 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하는데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거 바꿀 때 뭐 붙인 거? ing 붙여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장이 나온대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학교까지 오늘 같은 날씨에 뭐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문장의 구조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동명사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또 뭐에 대해서 배우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표현하는 거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누구는 나는 무엇을 고기 먹는 것을 뭐한다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지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만듭니까? I like eating mea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이 과에서 배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거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 배웠어요. I like to eat meat.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명사제용법이라면서 배웠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어. To eat me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이럴 때 I like to eat meat. 난 고기 먹는 게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이는 누구? 됐습니까? 고기 먹는 게 좋대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I like to eat meat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고 I like eating meat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도 동명사가 like에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뭐 합니다 라는 얘기 한 다음에 누가 누구가 뭐뭐 합니다 한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누구누구가 즐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누가 좋아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의 구조가 나오겠대. 그러면 지금부터 읽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겠죠? 색깔로 표시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유닛 6의 넘버 1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I love eating bananas. I love eating bananas. 이쯤 되면 아이가 누군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까? Okay. Now, though I live in the jungle, though I live in the jungle, I'm very similar to humans. I'm very similar to humans. I'm very smart. I'm very smart. I look like humans. I look like humans.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Serious 아니고 curious. 다시 curious.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I have a long tail. I have a long tail. What am I? Ok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jumping from tree to tree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까 key structure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I love eating bananas. 또 마찬가지. 아까 여기에서는 key structure에 나오고 있는 거죠. key structure. 핵심적인 구조란 뜻입니다. key structure는. 핵심 구조. 그 다음에 뭐,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어휘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그동안 얼마나 익혔는지 한 명씩 대답해 주세요. 지민이부터. From A to B가 뭐죠? From A to B. From A to B가 뭐죠? 그렇죠. A에서 B로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가 뭐죠? 진. 더. 더. 너가 뭐죠?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Though I live 하면 뜻이 완성되는 거죠. Though I live 하면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이런 뜻이죠. Though의 뜻은 비록 뭐뭐이지만이니까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 완성됩니다. Though I live 뭐 나중에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로 배운데 그런 용어보다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hough I live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승빈이 similar to가 뭐죠? 오케이. 뭐뭐와 비슷한이란 어떤 시죠? 뭐뭐와 비슷한이란 어떤 시니까 앞에 뭐 있으면 be 동사 있으면 뭐뭐와 비슷하다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뭐뭐와 비슷한이 뭐였어요? similar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이네 curious 뭐죠? 그렇죠. 호기심 많은이죠. 호기심 많은 궁금증이 많은 궁금한 게 많은 curious. 그 다음에 copy는 따라하다, 복사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하다, 복사하다. 그 다음에 actions 행동하다. 행동하다는 act죠. act. action은 행동이죠. 행동. act는 하다시, action은 이름시. 됐습니까? 여기도 단어들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 스트럭처들 잘 보면서요.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I love eating bananas. I love eating bananas. Though I live in the jungle. Though I live in the jungle. I'm very similar to humans. I'm very similar to humans. I'm very smart. I'm very smart. I look like humans. I look like humans.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I have a long tail. I have a long tail. What am I? Okay. 와, 참, human은 뭐였어요? human? 사람, 인간이란 뜻이었죠. Okay. 그 다음에. 그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Number 2 읽겠습니다. 다 같이. Dear Sarah.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I enjoyed talking to you. I enjoyed talking to you. I was glad.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 이 문장 한 번 더. I was glad to find out.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I love riding bicycles too. Riding bicycles too.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to see you again.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What do you think? 오, 세게 세게 썼네 마지막에. With love, Ted. With love, Ted. 끝까지 이거 해줘. With love, Ted.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부분이 이 글의 종류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죠? 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편지죠. 영어로는 letter죠. Letter. L-E-T-T-E-R. Letter. 편지. Letter. 그러니까 편지 글의 종류죠. 자, 그럼 일단 key structure. Enjoy talking to you. 그 다음에 you love riding bicycle. I love riding bicycles too. 이런 것도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뜻. 이번 지민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Remember. 기억하다. 그 다음에 met. 만나다. 뭐에 무슨 형? 과거형이죠. 미세 3단 변신. meet, met, met이죠. 만났었다.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out. 알아내다. 됐습니까? 알게 되다. 알아내다. 알게 되다. 그 다음에 glad. 오케이. be glad to가 뭐뭐 하게 돼서 기쁘다고요. glad의 뜻은 그러면 오케이. 어떤 식이겠죠? 앞에 words가 있으니까 기쁜이죠. 기쁜. 그럼 뭐하고 같은 뜻? happy하고 glad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would love 만약 사랑 would love는 want의 뜻입니다. love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would love는 무슨 뜻이라고? want 원하다 됐습니까? would love는 원하다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 아마도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어려운 단어는 없죠. 오케이. will love는 뭔 뜻일까? will love 이 글의 종류가 뭐니까? 편지니까 will love의 뜻은 뭘까요? 편지 will love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으로 편지 마지막에 쓴 걸까요? 어? 사랑하는 테드가 또 will love 무슨 뜻일까요? 염색했네? 잘 어울리네요? 너의 사랑 테드. Will love의 뜻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다. 뭐뭐를 사용하여 라 뜻입니다. with 여기서 사랑으로 썼다 이 편지는 맞습니까? 오케이. 대놓고 만나자마자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편지를 썼네요. 그렇습니까? 뭘 제안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특히 여기 키 스트럭처들 무슨 왜 ing 형태로 되어 있는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Dear Sarah.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I enjoyed talking to you. I enjoyed talking to you. I was glad to find out.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I love riding bicycles too. I love riding bicycles too.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Love to see you again.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What do you think? We love Ted. We love Ted. Ted는 이제 테드가 폴의 birthday party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냥 그 넌센스 퀴즈인데요. 테드가 폴의 파티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넌센스 고백을 했다. 이 편지 쓰기 전에 폴의 birthday party가 끝나고 이 편지 쓰기 전에 그 사이에 폴은 뭘, 아, 테드는 뭘 했을까? 어? 생일 선물을 줬다? 넌센스 퀴즈라니까요. 뭘 했을까, 테드는? 폴의, 테드가 왔네. 네, 테드가 왔네. 테드는 뭘 했을까? 내가 테드라면 뭘 했을까? 지금 폴의 파티에 갔어. 그치? 지금 테드가 세라를 만났어. 그치?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막 나누고 했어. 그치? 그치? 그 대화하는 과정에 뭔가 알게 됐어. 그치? 그치? 그러고 나서. 자전거를 샀겠죠, 하나. 자전거를 한 대 샀겠죠. 넌센스 퀴즈라니까요, 그냥.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테드는 자전거. 내가 테드 같으면 자전거를 한 대 샀겠죠. 그치? 수빈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죠. 아, 근데 자전거 값 20만원 넘게 하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너무 오글거려요. 너무 오글거린다.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직 그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쓴 그 연애편 러브레터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밖에 안 들어있죠. 이게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저기 몇 밑에 가시는 거 We love 사랑해서 자, 넘버 3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 보면서 까먹었던 것도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playing in dirty socks 왜 빨간색이 되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okay, 다같이 one day a player goes to a baseball game but he realizes that he forgot to wash his socks He's not happy about that. He plays the game in Dirty Socks doll. Luckily, he hits a home run at that game. From then on, he doesn't wash his socks before games. He believes playing in dirty socks blank. Okay, 요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에 makes, brings, 공통점. 그렇죠, 하다시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 그 key structure는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어휘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민이 one day 어느 날 그 다음에 승빈이 realize 깨닫다 그렇죠? 그 다음에 forgot 잊어버리다 뭐의 무슨형 그렇죠 forget의 과거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티민이 in dirty socks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In dirty socks. He plays the game in dirty socks. 그렇죠. 더러운 양말 신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In dirty socks. 그 다음에 though.
though. 그렇죠. 그렇지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luckily. luckily. 운 좋게도. 그 다음에 hit a home run. 그가 홈런을 hit a home run만 물어봤는데. hit a home run. 홈런 치다겠죠. 뭐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오케이. 그럼 from then on.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계속 from then on. 다 알고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games. 전 게임? before games. 게임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 believe. 믿다. 그 다음에 result. 아 참 여기구나. result. 그렇죠. 결과죠.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key structure 그래서 읽겠습니다. One day. One day. A player goes to a baseball game. A player goes to a baseball game. But he realizes. But he realizes that he forgot to wash his socks. That he forgot to wash his socks. Wash his socks, 미안. He's not happy about that. He is not happy about that. He plays the game in dirty socks, though. He plays the game in dirty socks, though. Luckily, he hits a home run at that game. He hits a home run at that game. From then on, he doesn't wash his socks before games. He doesn't wash his socks before games. He believes. Playing in dirty socks blank. Playing in dirty socks blank. Okay. 다음에 계속해서 number four. 있습니다. 다 같이. Long ago. People believed. People believed.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 They thought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한 번 더. They thought that a mirror showed.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More than just their image. It showed their soul too. It showed their soul too. So according to them. So according to them. If the mirror broke, if the mirror broke, their soul broke, their soul broke. Even today, some people believe that if you break a mirror, you will get 7 years of bad luck. You will get 7 years of bad luck. Okay, 그래서 long ago. 오래전에죠. 오래전에. long ago. 오래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brought. 그거는 bought. bought는 by의 과거형이죠. brought. 그렇죠. 뭐의 무슨 형? 그렇죠. bring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ught. 네? thought 뭐야? thought 뭐 누구? 오케이. think의 과거형이죠. 뭐겠어요? 생각했었다죠. think가 생각하다니까 과거형을 생각했었다죠. thought.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than just image. more than just their image. 또 그런 게 어딨어. 뭐라도 얘기해야지.
more than just their music. Currently, 어디서 뭐라도 얘기하라니까. More than just their images. They thought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More than just their image. Just는 뭐예요? 단지 그냥 their image는 그들의 이미지 more than은 more than 뭐보다 더 많은 그러면 more than just their image는 또 아 했다 어 more than just their image 어. More than just their image는 단지 그들의 이미지보다 더 많은 더 많이 단순히 그들의 이미지보다 더 많이 More than just their image 단지 그들의 모습보다 더 많이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고 이미지 모습가 단지 그들의 모습보다 더 많이 More than just their image 소울은 알죠? 소울은 영어 그 다음에 according to 밑에 나오겠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 다음에 even today 오케이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말이죠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today에도 even today에도 오케이 그 다음에 7 years of bad luck 7살은 나쁜 운이다 오케이 그 다음 7 뭐라고? 7일 7일의 안 좋은 운 또 7 years of bad luck 그렇죠 7년의 불운이죠 7 years of bad luck 7년의 7 years의 bad luck 7년간의 불운 오케이 물론 7 years가 7살의 7년의 불운 bad luck 7년의 불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어휘와 그 다음에 key structure breaking a mirror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long ago people believed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 they thought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it showed their soul too It showed their soul too. So, according to them, if the mirror broke, if the mirror broke, their soul broke, their soul broke, even today, some people believe that if you break a mirror, that if you break a mirror, you will get 7 years of bad luck. You will get 7 years of bad luck. Okay. 5A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 mouse is eating grass A mouse is eating grass A snake comes along A snake comes along Yum The snake likes eating mice The snake likes eating mice He jumps at the mouse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And eats it up But the snake doesn't know But the snak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e eagle likes eating snakes. The eagle likes eating snakes. He flies toward the snake. She flies toward the snake.
She flies toward the snakes and eats him. And eats him. 네, 여기는 eating mice, eating snakes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eating grass도 있는데 얘는 다른 건가 봐요. 빨간색 안 돼 있네. 그렇죠. eating mice, eating snake는 빨간색 돼 있는데 eating grass는 딴 거라서 색칠 안 돼 있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along은 뭐는 거야? along. 그렇죠. 뭐뭐를 따라서. 근데 뭐 별로 여기서는 뭐 along the river가 뭐야? along the river. 그렇죠. 그럴 때는 중요한 뜻인데 여기서 별로 중요한 뜻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민아, 마이스가 뭐야? 그쵸, 뭐해? 무슨 형? 뭐해? 무슨 형? 마우스의 복수형이죠. 여러 형태. 마우스이즈 하지 않죠. 그 다음에 1업. 1업 한번 볼까요? 1업. 1업. 그렇죠. 싹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 1업. 맞습니까? 완전히 먹어버리다. 업이 완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1업.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여기 뭐 투월드는 전에 나왔던 거죠. 투월드 해도 되고 투월즈 해도 되고. 뭐였죠? 투월드. 그렇죠. 어느 쪽을 향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eating grass에는 왜 빨간색 안 되어 있고 eating mice나 eating snakes는 왜 빨간색이 되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A mouse is eating grass. A mouse is eating grass. A snake comes along. A snake comes along. Yum. The snake likes eating mice. The snake likes eating mice. He jumps at the mouse.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And eats it up. But the snake doesn't know. But the snak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e eagle likes eating snakes. The eagle likes eating snakes. She flies toward the snake. She flies toward the snake and eats him. And eats him. 다음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Now we are back.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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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A mouse will come along.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Then a snake and an eagle. This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This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네, 여기는 아예 키 스트럭처는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poop. 똥 싸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로 해요? 똥도 되죠. 똥 싸다 똥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althy 무슨 시죠? 어떤 시죠? healthy 건강한.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the healthy soil. 그렇죠. 그 건강한 흙으로부터. 소일이 흙이니까요. 토양.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e beginning of. 되돌아오다? 그건 be back이고요. 되돌아오다. be back. 되돌아오다. at the beginning of. 그럼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beginning. 그건 begin. begin이 시작하자고. beginning 시작이죠. 시작.
그럼 at the beginning of food chain, food chain 뭐야? Food chain. 그렇죠, 먹이 사슬. 이거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먹이 사슬의 시작으로 어디로?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됐습니까? We are back. 어디로?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됐습니까? 먹이 사슬의 시작으로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그 다음에 지민이 넷은 곧 금세.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then. 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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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된 뭐뭐보다 more than 뭐뭐보다 더 많이. 그쵸, 이 된하고 이 된은 전혀 다르죠.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너보다 than you, 이것보다 than this. than하고 than하고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cycle, 주기, 순환. 됐습니까? repeat, 반복하다, again and again.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계속 다시 다시 또 다시.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Soon, a mouse will come along.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Then a snake and an eagle. This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This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